스페인 마늘 심기. 10월 8일. 오늘 양파 심을 자리 로터리 치고 멀칭 하는 날인데, 설사부가 스페인 마늘 씨앗이 남아서 나한테 줘서 내가 오늘 양파 심을 자리에 스페인 마늘 심고 또 여기 심을 만큼은, 양파 모종 배송받으면 설사부한테 나눔해 주기로 했음. 그리고 만약 여기 모자른다면 고추 심었던 저 자리에다가 양파를 심으면 될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페인 마늘을 심어볼까? 스페인 마늘은 마늘 심기는 똑같아. 스페인 마늘 심기도 사이미트, 얘가 토양 해충제. 처음 써보는 거라 양은 3kg짜리, 지금 이게 150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라쏘를 좀 넣어줬고, 그리고 모두싸, 또 뿌리 밝은제, 베노람, 효도, 그리고 대유, 금비대. 이거를 조금씩 섞어갖고,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스페인 마늘을 파종해보려 한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짜잔! 자, 마늘 심기. 마늘 심기는 네 번째, 나름 내가 만약 알바를 한다면, 나는 마늘 심기를 가서 알바하고 싶어. 내가 나름 가장 잘하는 거. 초보자가, 초보 농부가 돼서 마늘을 심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멀칭을 잘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 10일 타구에서 이렇게 마지막, 얘네들은 여긴 심으면 안 돼. 축쟁이라. 여기까진 되지만, 자, 마늘을 심을 때, 빠르고 할 때, 일단, 심다 보면 얘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내가 심고자 하는 마늘에 하나씩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고. 와, 근데 진짜 스페인 마늘 완전 크다. 우리 스페인 마늘 참 많이 사 먹었었는데. 농사 짓기 전에는 다사 먹었던 게 스페인 마늘인데. 이제 홍산 마늘의 단점을 우리가 알아서 저장성이 너무 약하고 해서, 스페인 마늘은 수확하고 껍질이 바로 얇기 때문에 얘는 양념으로 갈아서 냉동해주면 되니까, 스페인 마늘을 이제 우리, 얘잘 되면 이게 우리의 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심는데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른 게뭐 필요 없어. 얘를 심을 때는, 저기요, 여기 한개 빠졌어요. 나 주세요. 네. 손가락으로 꾹 마늘을 누르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야. 손가락으로 누르고 마늘을 올려주고, 그리고 마늘을 약간 삐딱해도 얘가 정상으로 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마늘을 이렇게 심으면 된다. 자, 가끔 얘를 심으면서, 저기요, 저 하나 주세요. 빠졌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넣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처음 몰라서 마늘을 심고, 막 처음에는 그날 여기다 이렇게 막 위에 흙을 막 덮어줬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더니 뿌리 활착이 쉽지가 않는 거야. 일단, 여기, 이게 뭐야. 한지형 마늘인 거지, 그치? 추운 데다 심으니까, 한지형 마늘은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뿌리 활착이 잘 돼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 토양의 수준도 모르고, 어떤지, 뭐 토양에 미네랄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 바람의 색이라든지 토양의 조건, 그리고 또 봄이 어느 시점에 오느냐에 따라서 부직포를 덮고 하는데, 마늘을 심고 뿌리 활착이 돼서 약간의 새싹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 우리는 웃걸음, 이 뭐지, 흙을 한 번씩 더 덮, 덮, 이 뭐야, 덮, 덮어준다 그래? 자기가 뭐라 그런 거야? 덮어주는 거지. 아, 농사 용어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덮어주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장점은 잡초가 들 난다는 거.
처음에 모르고 여기에다 막 했더니 냉이가 엄청 올라와갖고 냉이가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그것도 또 뽑아내고 하는 것도 문제는 막 그 마늘 주화를 심었을 때 얘가 너무 많으니까 마늘이 다 뽑히더라고. 그래서 나름 잔머리로 굴려서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다. 자, 지금 이렇게 실한 이 정도로 수확할 수 있는 스페인 마늘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어차피 먹거리라서 홍산 마늘은 이제 굿바이. 어차피 홍산 마늘 굿바이 했으니까. 자, 스페인 마늘아, 이런 사랑을 먹고 잘 자라주길 바래. 스페인 마늘.